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이집트의 아주 오래된 보드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세네트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참 이런 유물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봤습니다. 예.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이게 세네트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보면 이렇게 무슨 말도 있고요. 판도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옮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서랍 같은 게 있어서 말이 들어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네트가 무엇인지 참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출토된 세네트의 복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참 신기하게 생겼죠? 그럼 한번 볼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비롯된 보드게임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룰이 알려진 보드게임 중 가장 오래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500년경에 무덤에서 처음 발견됐고, 기원전 3100년경에 무덤에서 또한 상형 문자의 형태로 발견됐대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보드게임은 수메르인들이 하던 우르의 게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계층을 가리지 않고 즐겼다. 그 다음에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4개의 세네트 세트가 나왔대요. 그중 두 벌이 온전하게 보존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놀이는요, 죽음의 세계로의 여정을 축소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체스와 같이 지혜를 겨루는 유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자가 저승으로 떠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 중에 메헨이라는 뱀신과의 세네트 시합이 들어있었을 정도였다. 이를 보면 어지간히도 세네트를 좋아했던 것 같다. 그렇죠? 여러분, 상징적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는요, 농경사회였고, 그리고 영원히 시간이 이렇게 순환하는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후 세계에서도 똑같이, 이쪽 세계와 똑같이 그런 사후 세계의 삶을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사자의 세네트 시합에 대한 전승은 이보다 더 오래된 또알이 튼뱀 모양의 메헨이라는 보드게임에서 기인한다. 이 게임 자체의 룰은 전해지지 않지만 유물인 보트말판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 게임은 태양신 라가 태양의 배를 타고 하늘을 일주한 뒤 밤에는 지하 세계를 통과하게 되는데, 12시간으로 나뉘어진 밤의 제7시에 라는 이집트의 아포피스와 싸우게 된다. 예, 뭐 이거는 기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네트라는 거. 그렇죠? 예. 구성물은 3개와 10개에 가진 게임판.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막 그렇네요. 3 곱하기 20. 30칸이네요. 그렇죠? 이 판의 칸들은 체스판처럼 칠해져 있고요. 상형 문자가 새겨진 특수한 칸 5개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편의상 숫자를 매겨보자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쭉쭉 되어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룰은 뭐, 한 개가 뒤집어졌을 때, 뭐, 새로, 보드에 있는 말한칸 앞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윷놀이 같은 게 있대요. 윷놀이. 근데 반원 모양의 나무가 그네개 혹은 한쪽이 칠해진 납작한 나무패 네 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게임의 룰은요, 윷놀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개가 뒤집어졌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몇칸 앞으로 나간다 해서 이거 도개 걸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 진행 방법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보면 행마 규칙이 윷놀이와 매우 유사하고요. 예. 네. 근데 윷놀이는 주사위 눈끈이 이름이 부여어로 되어 있고, 뭐 도개 걸륜모가 부여어라는 거겠죠? 기원전 시절부터 있었다 보는데 이것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세네트라는 게 있었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세네트 소식이 있어서 그 기사를 좀 여러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2월 10일자 기사고요. 나우뉴스에서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죽음의 보드게임에 이게 세네트거든요. 이게 초기 버전이 발견됐다는 게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3300년 전에 제작된 가장 오래된 것인 것 같습니다. 윷놀이와 다소 비슷한 5000년 전 고대 이집트 전통 보드게임 세네트가 3300년 전부터 죽은 자와 소통하는 도구로 쓰였다. 이게 새로운 학설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덜란드의 고고학자 월터 크리스트 박사가 이끄는 국제 연구진이 로시크루시안 이집트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세네트 보드게임의 이 일반적인 놀이에서 사후 세계의 죽은 자와 소통하는 도구로 변한 초기 버전이다.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 이 세네트는요, 죽은 자와의 소통이래요. 어떻게 소통을 하지? 재밌네요. 한번 볼까요? 무슨 세계 최초의 보드게임은 아니지만 약 5000년 전 처음 등장해서 2500년 전 인기가 식을 때까지 고대 이집트 사회 모든 계층에서 행해진 보드게임이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세네트는 두 경기자가 하는 게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30개의 칸이 있는 목판 위에서 유처럼 생긴 나무막 4개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말을 이동해서 모든 말이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면 승리하는 것이래요. 이때 자신이 갈 칸에 상대방 말이 있으면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고 한다. 오, 재밌네요, 이게. 이게 참 그거네. 특히 26번째부터 29번째 칸에는 오늘날 보드게임에서 흔히 나오는 순서 뺏김이나 감옥행 등의 페널티가 주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거 세네트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네. 와, 멋있다. 람세이스 2세의 황비 네페르타리가 무덤 속 벽화에 세네트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 게임이 5000년 전쯤 고고학 기록에 처음 나왔을 때 오락의 한 형태가 아님을 시사하는 기록은 없었지만 약 700년 후인 43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 무덤의 벽화에서는 무덤 속 주인, 즉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상태로 세네트를 하는 모습이 묘사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왕비는 상대는 없네요. 그렇죠? 상대가 없어요, 여기에. 그럼 누구랑 하는 거냐? 와, 이것도 좀 섬뜩하다, 조금. 당시 문헌은 이 게임이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통로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죽음의 보드게임이다. 야, 신기하네요. 그 다음 1000년에 걸쳐 문헌에서 이 게임은 점차 사후 세계인 두아트, 이게 두아트래요, 두아트. 사후 세계를. 두아트는 죽은 자의 영혼이 갈테바치라는 의미의 천국 아아루로 갈수 있는지 시험받는 곳이다. 오. 그런데 연구진이 미국 박물관에 소장 중인 로시크루시안의 세네트를 분석한 결과 3300년 전 게임판 자체가 변화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세네트의 28번째 정사각형에는 세로로 3개의 직선이 있었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몇몇 게임판에는 영혼을 상징하는 3마리의 새가 상형 문자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상형 문자 는 인기가 식을 때까지 계속됐대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소통하기 위한 그런 용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크리스트 박사는 로시크루시안의 세네트가 이 게임이 죽은 자와 소통하는 용도로 쓰이기 시작한 초기 단계의 모습을 반영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목판에는 영혼을 의미하는 상형 문자가 없지만 27번째 정사각형은 X 표시의 그림이 물을 의미하는 상형 문자로 대체되어 있다. 이는 두아트를 가로지르는 호수나 강에서 마주친다고 여겨지는 영혼들을 표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건가요? 지금 물결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크리스트 박사는 논문에 사후 세계를 통과하는 여정에 관한 이런 모습이 게임판에 시각적으로 그려진 사례는 처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지금 여기가 두아트라고 하는 곳인가 봐요. 지금. 근데 여기서 시험을 받아서 아르로 갈수 있는 곳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 두아트에서의 어떤 그런 게임을 하는 모습들, 그런 그래서 그런 여정들이 기호로 새겨져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은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사후 세계를 통과하는 여정에 관한 모습이 게임판에 시각적으로 그려진 사람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지금 이 지금 여기 로시크루시안에 소장된 이 세네트는 그러니까 최초의 세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후 세계로 가는 어떤 상징적 기호가 그려진 것으로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와, 재밌네.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9세기 고대 유물 시장에서 거래됐을 가능성이 높은 로시크루시안의 세네트가 정확히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는지 불분명하지만, 그 디자인은 기존과 달리 도착 지점이 있는 하단이 시작 지점으로 뒤바뀐 특이한 역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4000년에서 3700년 사이 이집트 중왕국 시대 특유의 양식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특이한 배치와 완전히 종교적이지 않으면 완전히 세속적이지 않은 26에서 29번째 칸을 고려하면 이 게임이 약 35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야, 이거 좀 신기하네요. 아, 게임 세속적인 것에서 종교적인 것으로 변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게임의 발전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근데 게임 진화의 중간 단계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네. 야, 신기하네. 지금 이거 B인 것 같죠? B? C, D, E는 후대에 나온 것 같고, B인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야, 재밌다. 그래서 어쨌든 게임이 세속적인 것에서 종교적인 것이 일반적인 게임에 발전하는 방식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게임 진화의 중간 단계 모습이라는 거죠. 와,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와, 이런 건 뭐야? 아, 이거는 후기에 나온 거네요. 그쵸? 후기에 나와 있는 거. 야,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사는 세네트 진화 과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네. 재미있는 소식이었네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